안녕하세요. 강남 제2비뇨기과 박천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환 통증을 일으키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 중 하나인 정계 정맥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복학적인 구조를 조금 알고 가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텐데요. 남성분들은 직접 보지 않아도 고환은 줄에 매달려 있는 줄처럼 생겼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이 줄이 바로 고환과 이어져 있는 정삭입니다. 정삭은 복부부터 고환까지 수정관의 일부를 포함하는 관으로서 동맥, 정맥, 정관, 그 다음에 신경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정계정맥류는 이 정삭에 위치한 정계정맥이 확장된 질환으로 고환의 피를 거두어들이는 망상 정맥총의 우렬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계정맥류는 대부분 좌측에서 발생하고 드물게 양측 속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좌측의 발병률이 대부분인 이유는 내정계정맥은 직경이 큰 대정맥으로 연결되지만 좌측은 직경이 작은 신정맥으로 연결되고 길이도 더 길며 다양한 정맥혈관 가지들이 있어서 정맥압이 높아지고 역류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증상은 고환 위쪽으로 또는 서해부 쪽에 구불구불한 것이 만져지거나 고환 통증 및 서해부 통증이 발생합니다. 간혹 불임이나 난임 검사를 위해 비뇨기과를 대원하셨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말씀드렸듯이 정계정맥류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통증도 통증이지만 남성 불임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정계정맥류 환자분들의 정액검사에서 감정자증이 관찰되며 정계정맥류가 발견되는 확률은 불임 남성이 일반 남성보다 2배에서 3배가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정계정맥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촉진, 정액검사,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정계정맥류를 확인하고 특히 미혼이나 자녀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는 정계정맥류를 의심하는 경우에 일단 만져보고 보고요. 정액검사를 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정계정맥류를 확인하고 만약 정계정맥류의 그레이드 3인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수술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환 통증을 일으키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 중 하나인 정계정맥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제2비뇨기과 박천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